남과장. 예, 부장님. 자네 입사한 지 몇 년 차지? 8년 차입니다. 그 지금 열정적으로 할 수 없어? 예, 열정. 애사심을 갖고, 예. 사명감을 갖고. 예, 삼. 아이고, 진짜. 내가 두고 볼 거야. 예. 회사 생활 8년 차. 언젠가부터 많은 것들이 당연해졌다. 당연한 업무, 당연한 술자리, 당연한 월급, 그리고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. 과장님. 민수 씨. 일을 좀 책임감 있게 해줘. 죄송합니다. 열정이 없잖아, 열정이.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. 탁 마음 먹고. 밖에 나가봐. 여기만한 데가 있나? 요즘 뭔가를 자주 잊는다. 내가 잃었던 것이 사람인가? 추억인가? 젊음인가? 고민한다. 그런데 정작 내가 잃었던 것이 사표다. 사표를 처음 쓰던 날 사업을 해볼까 생각했었다. 여행하면서 글을 써볼까 생각했었다. 요리를 배워볼까, 노래를 해볼까 생각했었다. 하지만 난 돈 벌어야 되는데, 꼭 벌어야 되는데. 아직이다. 저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뺏어야 한다. 아, 이런. 아, 와이프 생일이라 편지를 쓴다는 게 그만. 아, 이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편지를. 이건 말이야, 그 부모님한테 편지를 자주 쓰거든. 망했다. 날 부르면 어떡하지? 선배. 아니, 주인을 찾아 나서면 어떡하지? 사직서 떨어뜨리신 분? 사직서요? 녀석들이 작당을 하면 어떡하지? 이거 봤어요? 남과장님 사표 쓰나봐요. 진짜요? 대박! 아파트도 지금 한참 남았을 텐데? 애도 둘 있다던데? 그래서 언제 낸대요? 몰라! 이거 우리가 확 대신 올려버릴까요? 막 부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틸래요? 부장님 책상 위에 정장! 막 이래. 아유, 부장님. 뭐 하나 지금? 아, 그게 제가 뭘 잃어버려서요. 뭘 잃어버렸는데? 어, 그게. 아, 이거? 그러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부장님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! 갖고만 있어요! 아, 한번 봐주세요! 아,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사랑해요! 사랑합니다, 부장님! 회사 생활 8년 차. 언젠가부터 많은 것들이 당연해졌다. 그런데 그것들이 절실해지면 그땐 어떡할까? 난 준비가 안 됐는데. 과장님. 과장님. 과장님! 어! 왜? 이거 민수 씨가 과장님 드리라고 해서요. 어, 가만.
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자주 잊는다. 잊으면 안 되는데.